재밌었어요 공연이. 아, 네, 저 옆에서 사실 저도 계속 봤거든요. 근데 네. 아까 꼬마애도 너무 웃겼고 예. 어, 너무 춤 잘 추더라고요. 예. 아, 선생님이 신나게 하거든 정말 들어오는 데부터 기다리셨거든요. 예. 잘 아유, 저도 학생 여러분,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인제대학원의 열정 뭐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사 많이 다녔는데요. 네. 아, 오늘 규모도 제일 크고 또 굉장히 반응도 너무 뜨거워서 네. 네.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집중해서요. 김종국 씨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자신은 또 머리로 안나요. 제가 예쁜 거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허벅지가 이렇네요. 네. 일단 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학교 4학년 강태현입니다. 아, 4학년이세요? 우리 김종국 오빠로 네, 네. 박수 한번 하시고. 김종국 오빠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너무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네. 아, 팬덧에서? 예. 예, 착해 보여요. 한 가지 평소 궁금한 거. 원래 착한 집. 미쳐서 착한 집. 느낌이 제가 좀 원래 못했다고 그럴까요? 예. 네. 한 번만 더 이따가 제가 빠바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고. 예. 예진 씨랑 그런 거 미쳤습니까? 니 진짜 안 내려가시고. 네, 빨리 전화주게요. 오빠한테 가수로서 궁금한 거 한마디. 아, 근데. 네. 아, 이렇군요. 아, 따조를요? 아, 따조를, 아, 모르시는 분들은, 그, 따조를, 따조! 이제, 요번 단독 공연 때, 그때 이제, 트로트 곡으로 하나 재밌는 걸 한다고 이제 만들어서 했던 건데요. 네, 그 곡이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네. 라이브 잘하시는 분 모시고 방송삼사 대상을 수상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래 듣지 않고 인터뷰 많이 하는 거 돌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우리 인제대 학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사불성이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인제대를 사랑하면 성공이 불가능으로 인사불성 한번 외치면 다 같이 인사불성 외쳐주실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인사불성 인사불성. 자, 성공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Thank you.